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앞으로 제작할 투두 앱인 타임와이즈의 내비게이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개발 환경 세팅, 리액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 챕터 1에서 챕터 4의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을 시청하시면 앞으로의 튜토리얼 시청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링크, GitHub 링크에 업로드했으며,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GitHub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이번 시간에는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타임와이즈의 내비게이션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타임와이즈의 화면은 총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린더와 투두 리스트가 있는 메인 뷰, 투두를 생성하는 매니지 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뷰 파일을 생성하고 간단한 텍스트 컴포넌트를 선언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앞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px create, expo, app, 그리고 파일명, timewise를 입력해서 expo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폴더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튜토리얼 진행을 위해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닌 GitHub에 올린 제가 정리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Wise Navigation 폴더로 들어오면 이렇게 코드가 정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메인 뷰부터 먼저 복사를 하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폴더를 한개 생성해 주겠습니다. 스크린스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ainview.j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함수형 선언 컴포넌트 이름이랑 파일명이랑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니지 뷰 화면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지 뷰.js 파일을 만들어주고 붙여넣습니다. 각 뷰를 구성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뷰 코드 안에 텍스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 컴포넌트 안에는 여기 함수형 선언 컴포넌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니지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택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 스택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는 총세 가지 명령어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스택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화면들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구성해 줄 겁니다. 이전 챕터 4 강의에서 알려드린 Create Native Stack Navigator 객체를 사용해서 스택 객체를 생성을 하고 스택 객체의 내비게이터 컴포넌트 안에 스택 스크린 컴포넌트로 선언한
메인 뷰, 매니지 뷰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화면에 이름을 설정해야 되는데, 메인 뷰는 메인, 매니지 뷰는 매니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내비게이션 구성을 내비게이션을 관리해주는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로 감쌉니다. 이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도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 해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app.js에 붙여넣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전에 붙여놓은 코드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기본 코드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코드들을 다 지워주시고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pm start를 입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들링이 완료되어 안드로이드 번들링 컴플릿 문구가 떴습니다. 이렇게 메인 뷰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스크린 컴포넌트 이렇게 선언을 하면 맨 위에 있는 화면이 기본 디폴트 화면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뷰가 렌더링 된걸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텍스트 컴포넌트로 적은 이렇게 글귀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지 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택 컴포넌트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주로 이동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헤더 오른쪽 부분에 버튼을 생성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매니지 뷰로 이동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기 전 저희는 기본 컴포넌트인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프레서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커스텀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소한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IonIcons 컴포넌트입니다. IonIcons 컴포넌트는 S4 Vector Icons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장 컴포넌트입니다. 이 S4 Vector Icons 라이브러리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S4 프로젝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네임에 아이콘 이름을 넘겨주면 해당 아이콘이 렌더링이 되고 사이즈와 컬러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크기와 색상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온 아이콘스 컴포넌트를 뷰 컴포넌트로 감싸고 이뷰 컴포넌트를 프레서블 컴포넌트로 감싸서 커스텀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정의된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프로퍼티에 넘겨질 값들은 외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롭에서 넘겨받은 값들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아이콘 버튼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아이콘 버튼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붙여줍니다. IonIco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X4 Vector Icons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은 사용하고 싶은 아이콘을 확인해서 이름을 알아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컴포넌트 네, 옵션즈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헤더에 버튼을 생성하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매니지 뷰로 이동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옵션즈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즈 프로퍼티는
스크린의 프로퍼티이며, 내비게이션 화면에 특정한 설정을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옵션즈 프로퍼티는 함수이거나 객체일 수 있는데, 이 코드에서는 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수에 4개 변수로 넘겨받는 이 내비게이션 객체는 주로 화면을 이동할 때 사용되며, 이 내비게이션 안에 내비게이트 함수가 있고, 이 내비게이트 함수에 4개 변수로 뷰 컴포넌트의 이름을 적어주면 해당 컴포넌트 화면으로 이동되어집니다. 여기에 넘기는 값들은 여기 스크린으로 선언한 컴포넌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매니지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헤더 라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헤더 라이트 옵션은 헤더의 오른쪽 부분 요소를 정의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에서는 함수로 아이콘 버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버튼에 프로브로 전달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이콘은 add라는 아이콘을 사용하겠다는 그 프로브를 전달하고 있고, 사이즈는 30으로 정했고, 컬러는 블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onPress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객체의 내비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매니지 화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핸들러 함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해당 스크린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app.js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js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스크린 컴포넌트를 지워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전에 선언한 버튼을 임포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러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임포트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 버튼을 임포트해 왔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렌더링이 되었고, 헤더에 플러스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매니지 화면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화면 간 이동을 구현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인 뷰를 구현해 볼 건데요. 이 메인 뷰에는 투두 리스트와 캘린더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